뭐 팀워크이겠죠. 근데 예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둘이 한다고 해서 둘이 동시에 다 잘 보여줘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사실은 그 영상마다 조금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더 빛나도록 다른 친구가 많이 도와주면 둘이 같이 빛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좀 그런 팀워크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예. 두 분의 케미는 또 어떠신지? 글쎄요, 뭐 무대를 보신 분들은 아마 뭐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환상의 듀오죠. 네, 원래 이렇게 뚱뚱이와 홀쭉이가 그 듀오의 정석인데 제가 살을 너무 많이 뺐어요. 그래가지고 좀 생태계를 파괴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무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저희는 지금 한 거의 같이 지낸지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. 친구로 지낸지도 벌써 30년이 됐기 때문에 아마 무대에서 호흡이 바로 느껴지실 거고 듀오로 참가하시는 분들도 저희처럼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얼마나 둘이 재밌는 호흡과 재밌는 영상 그리고 사운드를 보여줄지 비주얼을 보여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30년 팀워크 굉장히 인상적이에요. 그 노하우 있으세요? 30년 정도 지나면 많이 사실 싸우기도 하거든요. 근데 어떻게 푸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논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푸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죄송합니다.